우와! 저 좁은 틈을 벙커버스터처럼 치고 들어가서 박살 내버립니다. 이야. 이 순간의 짜릿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아, 저 두께가 정말 맞히기 힘든 두께거든요. 예. 자, 당점도 굉장히 좋았고요. 마르테네 선수는 이미 저렇게 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네, 엎돌리기도 성공. 3점. 점프. 이렇게 잘 됐는데 다음 공이 조금 문제인가요? 네. 다음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카야 야코 선수와 임정숙 선수의 모습이 잠깐 잡혔고요. 네, 앞돌려 치기를 길게 치는 것도 두께가 굉장히 예민한 두께거든요. 초클루 선수가 이런 공을 잘 치는 선수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선수에게도 어려운 공은 어려운 공인가 보네요. 아, 그래도 오히려 뒤로 남길 수 있을 정도면 잘 친 겁니다. 네. 초클루 선수가 간결한 스트로크로 임팩트 없이 가볍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공들 되게 잘 치잖아요. 하나 배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스코어는 6-2. 자. 얇은 두께를 끌어서 대회전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두꺼운 두께로 네, 스핀샷을 친 거죠. 쩟쩟쩟쩟. 아, 두 선수의 수준이. 네. 이 정도 선수들은 사실 누가 몇 점 앞서고 있냐. 11점 경기에선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쵸. 그, 약간 운이 조금 더 작용을 하는 선수가 또 승리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몇 점 차이 나도 그냥 지금 공격하는 선수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네. 노란 공, 아니 흰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 길게 칩니다. 네, 성공. 정확도와 파괴력 모두 최상위권으로 잘 갖춰놓은 마르테네 선수. 자, 이런 공을 치는 거 보면 정말 수구의 변형이 없거든요. 네. 각대로 치는 건데 와, 정말 편하게 공이 돌아다니네요. 연습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 되돌아오기로 가나요? 이게 각이 나와요? 지금 왼쪽 회전을 준 게. 예. 네. 아, 이 선수들 뭔가요? 저 정도 각 벌어졌는데도 이게 나오는군요. 예, 약간 두툼한 두께로 밀어서. 예. 네, 공이 한번. 와. 출렁하죠? 그렇죠. 오히려 파란 공이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친 공이에요. 네. 야, 대단하네요.